자, 첫 번째 이슈는 이 3만 원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김민주 기자는 이번 설에 용돈 얼마나 주고받으셨습니까? 전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조카들을 안 만나서 돈을 또 나갈 일은 없었네요. 아, 다행인가요? 네. 자, 주는 입장이라면 사실 좀 만 원은 조금 적고 5만 원은 조금 많고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3만 원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네. 3만 원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되는 고물가에 지갑 사정도 팍팍해지는데요. 올해 설날 명절에는 조카들을 만난 이모, 삼촌들의 세뱃돈 지출 고민이 더욱 깊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 등 총 4종의 지폐가 발행되고 있죠. 어린 조카들에게 만 원을 주기에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5만 원을 호기롭게 빼들기에는 부담이 되긴 합니다. 조카가 많으면 곤란하죠.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지갑에서 세뱃돈을 꺼낼 때면 5만 원권은 부담스럽고 3만 원권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최근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달린 네티즌 댓글에서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아, 그럼 어떤 설문조사였죠? 네, 시사폴 서비스 네이트 Q가 지난해 12월 13일 22일까지 성인 남녀 3,892명을 대상으로 세뱃돈 얼마가 좋을까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42%가 서로 부담인 만큼 안 주고 안 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아, 안 주고 안 받기네요. 네. 네. 또 전체 응답자 중 42%는 5만 원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10만 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10%, 치솟는 물가를 감안하면 10만 원 이상은 해야 된다는 의견은 2%로 나타났거든요. 특히 이 설문 아래에 달린 댓글이 눈길을 끄는데요. 한 네티즌의 댓글입니다. 안 주고 안 받기는 좀 그렇고 5만 원은 부담스러워서 3만 원권이 나오면 좋겠다는 댓글이 큰 공감을 샀습니다. 지갑 형편이나 고물가 상황 등을 감안해 만 원과 5만 원 사이 중간 단위 지폐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죠. 네, 자, 3만 원권 발행 논의는 좀 예전부터 좀 있어 왔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진전된 내용은 들어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3만 원권 발행 기대감은 지난해 이맘때쯤 가수 이적이 쏘아올리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월 초 가수 이적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만 원 지폐가 나오면 좋을 듯 싶다. 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올렸습니다.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고 정치권도 3만 원권 발행에 긍정적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 축의금 부족 단위가 1, 3, 5로 커지기 때문에 2만 원권보다는 3만 원권이 적합할 것 같다면서 설 연휴 이후 3만 원권 발행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축의금 뭐 부의금 이런 규모가 홀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1, 3, 5지, 2, 4, 6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3만 원권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고 국회 결의안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행 측에서 의원실에 3만 원권 발행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등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의원실에서도 아마 한국은행의 설명을 듣고는 추진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 3만 원권 발행 논의가 일단은 좀 중단이 된 상황이고요. 다 다른 나라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20달러, 한국 돈으로 약 26,600원이고요. 유럽은 20유로, 한국 돈으로 약 28,600원 등 1과 5 사이 중간 단위 지폐가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 3만 원권 발행 논의에 근거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금융권에선 지폐 사용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 새로운 화폐 단위의 탄생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 네, 그렇죠. 요즘 사실 지폐를 많이 안 갖고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는 화폐 체계에 잘 정착되어 사용되는 5만 원권을 만들 때도 쉽지는 않았거든요. 2007년 고액권 발행 계획을 공식 발표한 이후 2년이 지난 2009년에야 발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화폐 디자인부터 화폐 도안 인물 선정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3만 원권 발행 시 제반 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있는 ATM 기기 설비를 바꾸는 비용부터 또 도안 모델 를 누구로 할 것인지 또 논의해야 되고요. 특히 10진법 단위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3단위의 화폐를 사용할 때 발생할 혼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거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3만 원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수요는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추후에 진척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에서처럼 온라인상에선 3만 원권 발행 요구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 지난 2022년 화폐 사용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2만 원, 3만 원 등 중간 단위 화폐 수요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3년마다 국민을 대상으로 화폐 사용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인 한국은행에 3만 원권 발행의 걸림돌, 어려움은 무엇인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3만 원권 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현금을 점점 안 쓰는 상황에서의 실익이 얼마나 될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화폐의 액면 체계는 만 원, 5만 원과 같은 1, 5 단위이고 중간 단위가 있는 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 2, 5 단위로 발행됩니다. 1, 3, 5 단위의 발행은 거의 없고 3 단위의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나라는 쿠바, 바하마 등으로 드물거든요. 십진법에 익숙한 우리나라 문화를 고려하면 3만 원 단위 화폐는 발행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또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3만 원권 발행 이슈는 좀 사그라진 상태라면서 3만 원권을 도입하겠다고 해도 곧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회적 합의 등이 동반돼야 하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3만 원권 발행은 사실상 진척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5만 원권도 과거에는 발행될지 몰랐던 것처럼 추후 3만 원권 발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겠습니다. 3만 원권 발행 전까지는 추석과 같은 명절마다 만 원과 5만 원 사이 삼촌 이모들의 용돈 고민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 삼촌 이모들만 고민을 합니까? 엄마 아빠는 안 하나요? 네. 자, 일단 3만 원 발행과 관련된 논의는 중단이 되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완전히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